씨는 지금 퇴근하나 봐. 승윤 씨 어디 이직해? 이직할 거예요. 이제 6시가 30초 남았거든요. 헬스장으로 뛰어갈 거예요.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헬스장 안 걸리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팁을 전격 공개해볼게요. 데스크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. 지금 저기 제가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들어가면 머리가 안 걸리거든요. 첫 번째 입구 들어오는 그 직진만 통과하면 아무도 오해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좀 더 거울 쪽으로 밀면 엉덩이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. 혜연님, 죄송한데 지금 다른 회원님들이 컴플레인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. 센터에서 무슨 고양이 키우냐고. 제가 제 돈 내고 헬스장 다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면 어떡하세요? 아니, 소리는 내셔도 되는데요. 아! 이러니까 조금 줄여볼게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회원님. 앞쪽으로 밀어 올리세요. 까치발 들었어요.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요. 그 다음에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요. 너무 잘하신다.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제 체크인 운동 마치고 유산소 운동 10분 정도만 하려고 해요. 제가 아까 만두를 먹었는데 속이 자꾸 안 좋아서 유산소 하면 좀 가라앉겠죠? 어? 이상한 냄새는 음식물이 냄새나는데? 만두 소금 냄새인데 이거? 어우 너무 센데? 아니 자기는 트림도 안 하나 봐요. 성냥선 가지고 난리야 진짜. 짜잔! 신제품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섭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맛있어요. 아 오늘도 얼굴 상태 안 좋은데. 소리 들리세요? ASMR. 다음 주 화요일 공고예요. 화요일 절대 잊지 마세요. 이제 운동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왔어요. 지금 탈의실에 아무도 없어서 틱톡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올려줄 테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.